별일이다. 날마다 이때쯤이면 팔주고 팔라오르 놓지. 와, 이게 며칠째 갔다 가자. 이게 무슨 일인가, 이게. 지내보임 놓치는 내 마음에 딱 드는데, 아, 그새 혼자 몸에 팥죽 장사를 하느라고 지쳐서 알아눕자 했는가? 그렇지, 뭐. 그새 놓친, 영감에서 어딜 가자 했을까? 이게 다 내 부실한 탓이지. 아, 되든 안 되든 언영 태도 표시를 하는 게 내 참. 아, 이게 그 놓친 소리 아닌가? 억울한 가쪽으로 사시오. 옳구나. 왔다, 왔어. 가쪽으로 사시오. 억울한 팥죽을 사시오. 내 저 아줌마를 만나면 어떻게 말하는가? 어쨌든 인사야 해야지. 팥죽을 사시오. 억울한 팥죽을 사시오. 아줌마! 어머! 아스바이. 야, 글쎄, 어째 그리 까딱하지 않았습니까? 아이씨. 야, 난 기다리느라고 목이 빠질 뻔 했습니다. 아니, 내 이 동네를 아예 온 지 사흘밖에 안 되는데, 무슨 몇해 만에 만나는 것처럼 이래, 임들. 아이, 며칠이란 게 뭐입니까? 아이고, 나는 속 달도 더 되는 것 같은데, 야. 난 지난밤 꿈에 다 아줌마를 봤습니다. 예? 아, 글쎄. 아줌마는 이래 가면목에 앉아서 열에 오그레를 빚고 나는 불을 떼는데 불을 어떤 영감이 쑥 들어오더니 아줌마는 덥석 웃고선 저 하늘로 우르르 날아가지 않습니까? 아이 그래 노인 나는 거죠. 내놓지 내놔라 내놓지 내놔라 이렇게 통곡치다 깨어났습니다. 아이 아즈바이하고 내야 영 남과 남인데 무슨 울기까지야 했겠습니까? 아 울어도 세게 울었습니다. 아 여북하면 울다 깨어나보이. 아 글쎄 배가 다 터졌겠습니까? 이 아즈바이도 웃기구만. 아이고 야 저 아줌마들 여기 와 앉아서 다리 쉬면 하옵소. 일 없었구만. 야 하십시오. 오늘 우리 집 아이들은 다 잔치집으로 가고 없습니다. 와 앉으시 빨리 어. 예. 아 저 이쪽으로 좀 더 나서 앉으세요. 예. 야 이 아줌마 오늘은 별로 서먹서먹하야 하니 이랬니까. 좀 나서 앉으세요. 예, 나서. 예. 에이. 그나저나 아줌마에 혼자 살자니 바쁘지. 에휴 이젠 바쁜지 어쩐지 모르겠었구만. 적적합지. 아 적적할 새 있음도 맨 골 아픈 일뿐인 게. 아유 골 아픈 일이라니. 하이 과부 문전이 말이 많다는 거 모른데. 그저 우리 혼자 사는 여자들은 어디가 삐끄덕지기만 해도 그저 쉬쉬쉬쉬 하는 게 이제 영 무서웠었구만. 어, 쉬쉬쉬쉬 하다니. 그래, 내 집 알아, 어쩜 니웁디다. 아스바이들. 에휴, 어떤 땡이 너무 심심해서 무도사이가 내 영감하고 춤을 춰도 그저 쉬쉬쉬쉬쉬쉬쉬. 아이 동네마다 청소라는 한 조가발 물 마시러 들어왔다 나가는 거 봐도 그저 쉬쉬쉬쉬쉬쉬쉬. 어디 그 부인도 어떤 땐 정말 고내서 초저녁에 전기불을 끄고 누워도 쉬쉬쉬쉬쉬쉬쉬. 아싸 아, 우리 이 동네에서도 쉬쉬쉬쉬 합니다. 예? 아 글쎄 내 아줌마를 보고 고저 웃어도 쉬쉬쉬쉬. 아 그리고 아줌마 주고 팔 때 내 그릇에다 오그레를 몇 개 더 떠여도 또 쉬. 목이 또 뺐었구만. 그래 빨리 시집 가옵소. 에휴 어떤 땐 그래서 얘 정말 영감이라도 할까 생각하게 되면 아니 전 어찌 또 네 영감이 집을 어떨고 해가지고 옹을 주간궁이란다고 또 쉬쉬쉬쉬쉬.
그래고 보면 얘 전에 춘향이라 다 간단체 했구만. 이거 어느 때라고 이 아줌마 춘향 소리를 합니까? 춘향 지금 살아있어 봐 없어? 어이구 모르긴 해도 이 다리에 딱 붙는 유다구를 사입고서는 노래방에 가서 저 벨락에 다 놉니다. 아줌마도 춘향이 어떻게 그래? 어이구 옛날 소리를 하지 마소. 남자들 다 새끼서는 놀아다니는데 바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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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도 다 바꾸고 나그네도 다 바꾸고 바꿔! 오빠! 사랑해! 바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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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스바이트 정말 웃기겠구만 얘. 아이 이게 웃기는 소리인 게 아니라 아스바이나 내나 다 외도 소리 되다 보니 이렇게 몰려 대는데 별게 없습니다. 아줌마이나 내나 한나이라도 더 먹기 전에 빨리 제 짝을 찾겠어. 이거 아줌마이도 짝을 찾는다는 게 말이 헐지. 거기 어디 수월하던도. 아, 거기 무슨 바쁜 일 있습니까? 그저 호상간에 통일을 한다면 되는겠지. 뭐 깜짝이겠습니까? 아이. 우리 화터 친구 예, 그 박노치는 지난봄에 용감해갔다 석 달도 못 빼기고 되돌아왔었구만. 아, 되돌아오다니. 어떻게 돼? 아, 글쎄, 용감노치 합치자고 말을 띌 때까지. 예. 그 사는 집이 용감집이라든지, 정작 가서 보이 어느새 손을 썼는지, 그 집 집조로 그 쌀 이름으로 덜컥 바꿔놨더라는 게 알겠습니까? 참, 날쇠다야. 아이, 그래고 그 돈은 큰 돈이고, 부스럭 돈이고, 그저 용감이 다 걷어지고, 그 노치 장마다를 갈 때만 몇 원씩 재주는데, 예. 아, 그것도 같이 따라간 전의 외손자에게 쇠고로 싸매겠는데도, 예. 그 돈이 잘한다면서 조식절기를 수근덕수근덕 할, 아, 이런 접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? 나는 제 자라인 게 아니라니. 내 이제 서방만 가면, 그저 생활비 같은 건 그저 몽땅 아줌마에게 다 그냥 탁 내게. 그저 아줌마인 게 아니라, 저 애인 똥무에게 다 그저 다 내기고. 나는 빚이 제니의 사입니다. 아, 노치는 데려왔으면 제 집 짓군데, 아이, 믿어야지. 아이, 그렇습니까? 야, 어찌 아이, 그렇겠음도. 근데 한 번은 게 거지 며느리 벗어난 옷에서 더이 이루어진 살거 일어났는데 말도 맙소. 그래서 온 집 식소리 퍽적거리는데 그 집 사이란 놈이 먼저 일어났어. 모르는 도둑질은 못한다고 이건 꼭 집안 안에 두두둑 도둑입니다. 아, 이래 너희 며느리는 내 돈 지갑에 빨깍빨깍한 100원짜리 10자 있었는데 그 속에서 딱 5장만 뽑아낸 거 봐서는 여자 도둑이래. 늙은 여자 도둑입니다. 어, 그럼 그게 저 박노친 지퍼 한 소리야. 도 말이 있음도. 그래 너희 구석에 앉아있던 용감은 야 이게 정말 우리 집안 안에 사람이 한 일이냐. 이거 파출소에도 못 가고 방토도 못하고 야 이거 어찌냐. 야 그저 이거 이래 깔고 말자 깔고 말자. 조용조용. 아 이래 너희 그저 딸이 팍팍 서내미 아버지 똑똑이 노셔. 예 그렇게 띠해했다 이제 두고 마셔. 다 빼온다 다 빼와. 어 그래서 그런데 글쎄 알고 보이 아, 그 집 아들이 마작판이가 미쳐있더러지 집에 와서 둘쳐갔다는 게 알겠음도. 이야 그러이 그 박모씨 분통이 터져서 어떻게 참았을까. 아이고 근데 내 뱃대 같아서는 저리 보침 쏴지고선 오호 이제야 이란다. 정말이 그 노치 그래서 휘자를 했는데 예. 이 얼굴이 반쪽에 됐었더구만.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감정도 없는 내 영감이 더 긁어주고 양말짝이나 씻어주다 왔으니 아, 이 소리 없는 보모지 어디 한 집씩 소리인지. 아, 말씀이 옳습니다. 그러나 아, 지금 그런 집이 몇이나 됩니까? 아, 저건에서 3층의 최영감은 지난 여름에 노치는 얻었는데 예. 오늘 아침에 보이 그 노치 뽀얗뽀얗 게 시집 올 때만 더 고마졌습니다. 좋겠습니다. 그래야 아줌마이도 빨리 어찌서. 아이고 아줌마이도 아줌마이나 날려 어찌서. 아, 나는 결제 다 했습니다. 예? 정말입니다. 예? 자식들이 동의했습니다.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내 놓친 없겠단 소리를 하니 예. 어, 적극적이라도 어째거리 적극적입니까? 그저 좋아하는 게 낯에 화이 피는 게 글쎄 그렇게 제 남자하고 싸움하던 게 예. 그날부터는 남자하고 싸움도 안 하고 그저 찔찔 날아다닙니다. 예.
어구서 집에 따님은 동의했습니다. 나 이제 그 의미나 말 안 하였습니다. 그리고 니 뭐 어째도 그저 내 마음속에는 그저 아줌마의 그저 딱 그저 어, 아줌마 시장 하시겠을 겁니다. 아, 어디 마지막 하시. 야, 어째 그릇은 이렇게 작은 거 내왔습니다. 야, 그래 큰 그릇을 내오면 아줌마의 너무 저 많이 담았어. 아이, 그만 담으 없어. 아이, 그만 담으 없어.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야, 그만 담으라. 아, 그만 담으 없어. 아즈바이, 이 죽음 맛있게 잡습소, 예. 예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저, 이거 받으소. 아줌마, 어째 이래, 이 돈을 더 넣었어. 아, 받으소. 어째 이래, 이 돈을 넣었어. 야, 이거 언제까지 내 돈 이래겠습니까? 오늘만은 받으소. 아줌마, 이래지 마소. 아줌마, 내 말을 뗐었구만. 그럼 우리 합치자는 게입니까? 아이구만. 아즈바이 내 마음을 알고 나도 아즈바이 마음을 다 알구만. 그리고 아즈바이 내 딸이 내 이 동네로 오는 거 좋아하신다는 것도 내 다 알구만. 야, 다 일에 대해서는 양해라 하소. 가도 이제 나 먹으면 알 때 있을 게입니다. 아즈바이, 제 시집 가고. 아, 그게 정말입니까? 예. 우리 시동새 소개를 해서 전남으로 갔구만. 그래, 이제는 더 기다리지 말라는 게입니까? 아즈바이, 아즈바이도 날래 좋은 말동이를 얻어서 노년에 복하게 보냅소. 예. 빨리 가오. 들어가옵소. 가라는데.